안녕하세요. 유튜버 김용호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텔 직원이 건물 4층에서 김 씨를 발견해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수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3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구호실에 고 김용호의 빈소가 마련됐다. 상주로는 아내 최 씨가 이름을 올렸다. 김용호의 발인은 15일 오후 1시 30분 엄수된다. 김용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전 그가 강용석과 함께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라이브에 긴급 여러분 도와주세요. 김용호 부장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검은 화면에 김용호의 생전 음성만이 담겼다. 영상에서 김용호는 전 이제 사라지겠다. 감사했고 특별히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필요 없다. 저는 제 역할을 다하고 간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호는 사망 전날인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은 공갈 혐의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라이브 커뮤니티를 통해 오전 11시 반쯤 김용호 부장의 전화를 받았다. 15분간의 통화 동안 세상을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 부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전화해서 남편이 자살할 것 같다고 112에 구원 요청을 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 부인과 통화를 마치고 김 부장이 보냈던 카톡을 체크하니 김 부장이 KNL에 올려달라며 어젯밤에 녹음 파일을 보냈던 게 있었다. 저도 어젯밤 귀국하고 오늘 아침 재판 받느라 정신없어 못 들었던 파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 파일을 다 같이 들어보니 영락 없는 유서였다. 12시 반쯤 김 부장 부인에게 전화가 와서 김 부장 위치가 파악됐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1시 좀 넘어서 김 부장 부인이 김 부장이 모 호텔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말을 전했다. 또 부산에서 전화가 걸려와 받으니 해운대 경찰서에서 김용호 부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부산으로 간 강 변호사 경찰서에서 김 씨의 가족을 만났다. 그는 김 부장 부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CCTV 확인 등의 몇 가지 절차와 호텔에서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경찰의 설명을 들었다. 외부인 출입이나 타사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시신이 안치된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동해 검안 절차를 기다렸다. 검안에는 유족 중 김 부장의 매제가 참여했고 검사는 유족의 뜻과 기록을 검토해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망한 마음뿐이다. 고인과 통화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목소리가 귀에 생생한데 이제 다시는 얼굴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며 슬퍼했다. 이어 불과 한 달 반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그곳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의 아들이었다. 이제 어머니와 아내, 딸만이 남겨졌다. 김 부장이 많은 돈을 챙겼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그러나 김 부장이 돈을 그렇게 챙겼다면 김 부장과 가족이 월세집에 살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사망 직전 KNL 강용석 나이트라이브 채널에는 48분 18분짜리 육성 유언이 올라왔다. 육성 파일에는 지인들의 배신,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비난은 본인이 사라져야 끝날 것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